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취임 바로 다음 날에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김오수 검찰총장 퇴임 이후 검찰총장은 아직도 공석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명하기 위해서는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거기에 당연직 위원이 5명 있고요. 법무부 검찰국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법원행정처 행정처장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5명 정도가 있고 비당연직 위원 4명이 있는데 이 확인해 보니까요.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게 돼 있는데 그 비당연직 위원 인선도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인선은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검찰총장 후보 중에 한 명인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에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박찬호 광주지검장은요, 평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하고 대검 중수부에서 손발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2차장을 했고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아서 어떤 사건 수사지였죠? 청와대의 울산시장 불법 개입 의혹 사건, 이거를 지휘를 하다가 결국 추미애가 들어서면서 제주지검장으로 좌천을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지검장에서 광주지검장. 이 박찬호 지금 광주지검장은 원래 호남 출신입니다. 56세고요. 사법연수원은 26기, 한동훈 장관이 27기니까 한 기수 위입니다. 오늘 그 사직 인사에서 이렇게 썼네요. 오랜 시간 인내한 결과 감사하게도 명예가 회복되는 기회가 와서 매우 기쁘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러니까 추미애한테 좌천된 이후 이렇게 됐다. 원래 저는 자리보다 일을 중시했고 명예가 회복된 지금이 검사직을 내려놓을 때라 생각된다 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요, 이제 그러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은 누군가, 3파전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장 김후곤, 그 다음에 인천지검장 이두봉, 그 다음에 대검 차장검사 이원석, 이렇게 세 명인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우곤 서울고검장은요, 얼마 전 한동훈 장관 되고 그 다음날 인사에서 대구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여기는 비윤, 윤석열 사단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별히 근무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도 동국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동국대 법대를 나왔는데 검찰 내에 아주 신망이 두텁고요. 대검 대변인 출신이다 보니까 얼마 전 검수 완박 국면에서 자주 매스컴이 등장해서 검찰의 입장을 검찰 검사 치고는 알기 쉬운 용어로 잘 설명하고 하면서 존재감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내부에는 너무 친윤 검사들만 승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이 윤석열 사단이 아닌 총장이 나오면 그런 지적으로부터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야당, 지금 민주당의 반대도 별로 없을 것 같다 하는데, 왜냐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준비팀장을 맡았다,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의 비토도 약할 것 같고, 그래서 김후곤 서울고검장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이두봉 인천지검장, 이분은 이제 서울대 법대 대통령 후배입니다. 후배이고 강원도 출신이고요.
이 윤석열 체제 그 중앙지검장에서 신설된 4차장을 맡았고요. 다음에 수석차장검사인 1차장검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되고 나서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보좌를 하다가 대전지검장으로 이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아주 강도 높게 수사지휘를 해서 문재인 정부를 아주 핀치에 몰아넣은 이 강골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두봉 검사장도 강력한 후보다 하는 거고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한동훈 장관하고 똑같은 연수원 27기구도요. 광주 출신의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고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되는 한동훈 장관과 더불어서 연수원 27기 선두주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중앙지검 특수일부장 시절에 국정농단 수사 주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는 대검 기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추미애에 의해서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파전이다. 이 3파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MBN이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요. 이 세 사람 이 외에 노정현 창원지검장, 이분은 여성검사장입니다. 여성검사장인데 노정현 창원지검장,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현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노정현 창원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떠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노정현 지검장은요, 몇몇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국내 최초의 부녀 검사장이다. 아버지가 광주 지검장을 역임한 노승행 변호사이고요. 또, 국내 최초의 부녀 검사장이자 또 국내 최초의 부부 검사장이다 하는 건데, 남편이 대구 고검장 출신의 조성욱 변호사. 그래서 국내 최초의 부녀 검사장, 부부 검사장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다. 그런데 노정현 창원지검장이 급부상한 이유가 뭐냐? 최근 윤 대통령이 여성 인사를 중용하고 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새로운 인사 기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이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의 박순애 서울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의 김승희 전 의원, 사실 지명했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의 고려대학교의 강수진 교수, 사실상 내정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정현, 사실 노정현 지검장은요, 사상 최초의 여성 고검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기사가 5월 29일 중앙일보 보면요, 윤 여성의 공정기에 천명, 사상 첫 여 고검장의 노정현 거론, 이런 기사를 5월 29일에 썼어요. 뭐냐 하면은 74년 검찰 역사 중에서요, 5명의 여성 검사장이 배출되기는 했지만 거기서 그쳤고요. 고검장은 한 명도 나오지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그 법무부 차관도 누구죠? 이노공 여성 검사 출신 발탁했기 때문에 이제 여성 고검장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노정현 창원지검장이 가장 유력하다. 55세의 사법연수원 25기입니다. 노정현 검사장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에 검찰총장에 취임했을 때 대검 공판 송무부장, 이게 이제 검사장으로 처음 발탁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되면서 노정현 차장검사도 처음으로 이제 검사장 타이틀을 단 거고요. 그 이후에 전주지검장하고 서울서부지검장을 거쳐서 지금 창원지검장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서부지검장 시절에 윤미향, 그 이용수 할머니 뭐 해가지고 그 위안부
무슨 지원 활동 한다고 그러다가 자기가 뭐 삥땅 치지 않았느냐. 뭐 이 윤미향을 수사해가지고요.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때 참 인상적인 게 서울 서부지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공보관 이름을 낸 게 아니라 서울 서부지검장 노정현 입으로. 그러니까 이 서울 지검장이 예, 그 직접 자기 이름을 걸고 윤미향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사퇴했을 때 그때 김우건 당시 서울 북부지검장, 그다음에 이주영 당시 의정부지검장하고 마지막 퇴근길을 배웅하기도 했다. 이 노정현 창원지검장은요 학교는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하고 학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하고 학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내부의 이제 그 남녀 구성 비율을 보니까요. 평검사에서는 여성검사 비중이 40.7%입니다. 평검사는 여성검사 비중이 40.7%인데 한 단계 건너뛴 부부장검사 가면은 여성검사 비중이 34.6%로 줄어들고요. 또 부장검사급으로 가면 여성검사가 17.2%로 줄어듭니다. 그 위에 차장검사급으로 가면 8.4%고요. 검사장급으로 가면은 지금 8.1%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검사장은요. 노정현 창원지검장, 그 다음에 고경순 춘천지검장, 홍정희 서울고검 차장검사. 지금 검사장급 여성검사는 딱 3명이고요. 차장검사급 여성 간부도 8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평검사는 여성검사가, 여검사가 40%나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이 인사 문화도 사실 남성 위주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노정현 창원지검장을 그냥 여성 최초의 고검장을 만들 게 아니라 아예 여성 최초, 여성 최초, 사상 최초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뭐 호사가들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MBN이 나름대로 취재해서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에서 지금 노정현 창원지검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3파전이라고 했잖아요. 3파전 김우곤 서울 고검장 이분은 이제 비윤으로 분류가 되고 이두봉 인천지검장,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근데 이두봉 지검장이나 이원석 차장의 경우에는 이제 윤 총장 사람이라는 게 윤석열 사람이라는 게 너무도 잘 알게 이제 박혀 있으니까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라인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 그 어느 때보다도 권한이 강화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고 근데 검찰총장마저도 윤석열 라인이 되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김우곤 서울고검장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죠. 동국대 법대 출신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상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김우곤 카드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아예 파격 발탁을 한다면 여성 최초 검찰총장을 발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이지 뭐 지금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 중에 하나다. 노정현 검사장은요 지금 9월 4일에 대법관 중에 김재현 대법관이 이제 임기가 6년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그 후임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상옥 대법관 이후에 검찰 출신 대법관이 한 명은 있었는데 박상옥 대법관 이후에 그게 끊겨버렸다. 그래서 이제 검찰 출신 대법관도 한 명 선거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노정현 창원지검장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윤곽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검토되고 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카드 같다. 굉장히 깜짝. 이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취임 이래
점수를 나름대로 잘 받고 있는데 가장 박하게 받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인사입니다. 인사. 너무 검찰 출신을 너무 중요하는 거 아니냐. 너무 뭐 모피아 이런 사람들 거기에 또 이렇게 경제 이런 데는 완전히 이렇게 포획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사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을 발탁한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